여기 계셨네요. 어. 죄 졌어요? 왜 이렇게 놀래요? 아, 내가 그래서 잘 놀래나? 자리 비켜줄까? 놀라운 사실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센 거부터 들을래요? 말랑말랑한 거부터 들을래요? 중간 거. 선배랑 나랑 또 한 프로젝트에 엮였어요. 아니, 또 뭔 일? 난 괜찮은데, 너 괜찮지? 비딩 성공하면 세 달짜리 프로젝트인데요? 캠페인이야? 제일 센 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므로 말랑말랑한 거 먼저. 뭔데? 동기들이랑 밥 먹었어요. 좋든? 선배랑 깨진 보람이 있었어요. 은근히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달까? 게다가 간간이 선배 뒷담 나누면서 침묵까지. 한 번 더 까이면 동기 모임 짱도 못 보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쇼킹한 소식. 이게 우리가 같이 할 프로젝트예요. 야, 너 완전 골 때리게 생겼다. 아, 웃지 마. 하긴 다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. 아, 뭐냐고 이게. 네가 심화 과장이냐? 아주 그냥 끌어안는 여성의 폭도 넓어요. 이번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까지 합류하는 거야? 어떻게 누나는 안 되겠니? 어? 해치지 않을게. 그냥 얌전히 따라와봐. 응? 내 친구 왜? 그 친구 말이 맞네. 그냥 처음 보는 순간 그냥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더라며. 뭘 고민하냐? 여전히 사랑일까? 만나서 확인해봐. 한편으론 이 상황이 너무 귀찮아. 난 아니 좋거든. 근데 내가 이 지경이면 걔 또 잡아봐야 상처만 줄 거고, 걔 상처받으면 나도 아프고. 어쭈? 한번 미셔? 아이! 안에 친다면 씨. 좋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디션 하듯이 풀어보자. 어? 처음 전화로 목소리가 딱 들렸을 때 떠오르는 단어 나열해봐. 성아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. 게임 끝. 뭐야 이게? 아이, 네가 다 알면서 뭘 그래? 그것이 사랑이든 어? 그리움의 결정체든 아직 그녀하고 끝나지를 않았네. 야, 심하대리, 일 들어가기 전에 어? 해결 봐. 앞으로 윤성아 씨 계속 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업무 환경 불편하게 만들기만 해.
이거 계산해 주세요. 만 원입니다. 네가 여기 웬일이야? 아니, 우리 책을 왜 돈 주고 사요? 야, 드디어 이 책이 세상에 나왔잖냐. 내가 첫 독자가 될 거야. 정성이 뻗치신다. 왜 왔어? 아, 나 진짜 이경아 선생님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, 진짜. 아, 왜? 요즘 볼링에 빠져서 반 폐업 상태입니다. 남자구나? 아, 그분을 당취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야, 그래도 볼링은 뭐 그림이 나오네. 나할 때는 펀드 매니저한테 꽂혀서 난리도 아니었다. 벗는 만화에 주식 얘기가 반이라고 추장님이 사무실 집기 다 집어 던지고. 야, 말도 마, 말도 마. 술 한잔 하실래요? 어? 아, 술. 그래, 내가 끝내주는 데 왔는데 데려가줄까?